네, 안녕하세요. 어부부입니다. 어부부. 자, 오늘은 낚시를 어딜 갔느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웨더하고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고, 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왜 드리냐면, 또 제가 앞전에 오늘은 여기 가겠다, 여기 가서 여기를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다리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는 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는 태초에서부터 지금까지 바다는 같은 날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자주 가는 사람, 잘 잡는 사람의 그런 말 같은 거를 잘 들으면서 그 사람의 경험을 본인의 것으로 이렇게 습득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식을 많이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나마 그 잘을 잡는 사람의 그런 뭐랄까, 노하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앞전에 올렸던 영상은 제가 날이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오늘 잘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 잡은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까? 오늘 잡은 겁니다. 오늘 같이 간 형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았어요. 블랙피시랑 드라마 한 마리 나왔고, 이제 시간대가 중요한데 6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몇 시까지? 9시까지 했습니다. 한 2시간 반 정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잡는 생선의 대부분 회를 뜨는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회잘 뜬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뜨는 생선의 90%는 블랙피시예요. 여러분들이 블랙피시를, 여러분들은 그냥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블랙피시는 갯바위 찌낚시 하는데 가성비로서는 가장 좋은 생선이에요. 타겟으로 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갯바위 찌낚시 아니면은 갯바위 그 스피어피싱을 들어갔을 때 개체수가 가장 많습니다. 불임과고 도미과고 도미과처럼 생긴 이렇게 세로처럼 생겼고, 아 물론 뭐 이런 뭐 아지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막 포함하면은 그렇게 개체수가 많은 건 아닌데, 그냥 찌낚시로 적당한 크기에 뭐 입질 보고 그 하기에는 가장 좋은 생선이에요.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블랙이 맛이 최고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회로 먹어도 제가 비린내가 난다, 흙내가 난다 이렇게 하시는 말, 그 비린내나 그뭐 풀냄새가 난다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은 한여름이 아니에요. 한여름철 돼서 풀이 하도 막 많이 먹고 영양분이 알로 다 빠져나간 상태에서의 육질은 풀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풀냄새가 심하게 나는 블랙피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그냥 맛이, 고소한 맛이 난다면 레드몽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갯바위 찌낚시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보통 블랙피시를 개무시하고 드라마를 최고로 치거든요. 근데 물속에서 들어가서 잡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드라마나 블랙이나 별반 다르진 않아요. 맛으로 봤을 때는. 근데 굳이 맛을 따지자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는 평균적인 거지, 일부 자기의 입맛이 좀 특이해갖고 그게 최고다 이렇게 우기시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사람 입맛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회를 갖다가 이렇게 드실 줄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면은 레드몽이 제일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저는 평균을 말하는 거지. 그 다음 굳이 이제 자주 잡히는 생선을 따지자면은 뭐 이제 드라마가 낫다. 그 다음이 세 번째가 블랙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 불임. 불임은 한국처럼 그렇게 맛있는 생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드셔보셨던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스나파 이렇게 나가거든요. 스나파나 불임 종류는 살이 빨리 퍼져요. 빨리 그런 쫄깃한 식감이 없어지고 푸석푸석해집니다. 그 다음에 뭐 킹피시라든지 뭐 이런 경우하고 이렇게 가지. 그뭐 살몬이, 오지 살몬이라고 하죠. 흰살 살몬. 그게 또 엄청 맛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건데, 그걸 갖다가 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블랙을 잘못 잡는 사람들이 항상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뭐 블랙을, 블랙에 풀냄새 나는데 그거 드시냐고. 그 본인은 뭐 잡는지 봤더니 내내 블랙 아니면 드라마 잡는 거예요, 본인도. 근데 뭐 블랙 잡았을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안 가져가고 안 보면 가져가고 이러더라고.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이렇게 정신 딸따리 까면서 그런 식으로 살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못 배우는 거예요. 본인이 좀뭘 배우겠다라는 거를 좀 잘하는 사람들을 확, 그 사람의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걸 잘 잡는구나. 아, 그럼 나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 새끼는 왜 지가 한
한 그런 사람들 보면 한 두세 마리 잡거든요. 두세 마리 잡으면 한다는 소리가 뭐냐? 일부러 안 잡는다는 거야. 왜? 그렇게 물어봤더니 10마리 잡아서 어떻게 다 먹냐 이거야. 자기 먹을 만큼만 잡는다는 거야. 제일 굴합니다, 이런 게. 먹을 만치만 잡는다는 새끼들 치고 그 새끼는 못 잡는 새끼예요. 그리고 낚싯대 가서 에 그냥 바람 쐬러 갔지 운동하러 갔지 이 새끼 또한 굴합니다. 못 잡는 거예요, 그 새끼들은. 그러니까 잡지도 못하는 새끼가 그런 구라를 치는데 초보자들은 그런 걸 믿어요. 그 믿으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렇게 잘 뜨거나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칼이 좋거나 뭐 이런 것도 칼도 저는 비싼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개싸구려는 아닙니다. 그래도 한 40만 원, 50만 원 정도 되는 칼이고 그걸 또잘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숫돌 사서 잘 갈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이런 정도의 그게 나오지 그렇지가 않으면 그게 안 나와요. 자, 거두 설명하고 오늘 어디 갔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잡았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이후로는 또 온도가 떨어져요. 24, 23, 25, 21. 이제 비도 오고 막 이러고 다음 주는 날이 썩 좋은 날은 아닙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날씨가 그렇게 잘될것 같진 않아요. 전체적으로 온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리고 오늘 갔던 데는 바로 여기입니다. 일단은 왜 여기를 갔냐면 오늘 스웰을 보면 스웰이 꽤 있었어요. 스웰이 이거 오늘 지금은 아침입니다. 아침에는 1.8에 10세컨 정도 나왔어요. 1.8에 10세컨 정도면은 상당히 작은 편은 아니에요. 1.8에 10세컨이면 스피어피싱은 못할 정도고 낚시도 좀 높다 이 정도 하는 그런 그 높이거든요. 보통 1.5 이상이면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5 이상인데 만약에 초간격이 5초대 이하다 하면 괜찮은데 5초대 이상이고 5초 뭐한 8초, 9초 이렇게 넘어간다면은 1.5 이상이면은 갯바위, 그러니까 물이 찰랑거리는 데서 만약에 하다가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높은 데를 찾은 거예요. 높은 데에서 할수 있는 데를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간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윈디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낚시를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제 낚시의 가장 큰 특징은 합사입니다. 합사이기 때문에. 윈디가 약하긴 하지만 방향이 밑으로 때리는 북쪽에서 분 바람이 남쪽으로 향하는.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 지역. 그리고 쪼롱도 이쪽 지역. 그리고 뭐, 옐로우락에서 봤을 때도 뭐 이쪽 지역. 이런 지역은 아침에 칠만 했어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또뭐 굳이 여기 뭐 와타몰라를 치자면 와타몰라 이쪽. 아니면은, 예, 와타몰라 이쪽이나 조금 이제 걸어와서 이쪽. 이런 데도 이제 칠만 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쪽도 잘 나왔을 겁니다. 게리비치도 여기까지 가서, 근데 게리비치는 여기는 낮단 말이에요. 저기 뭐야, 파도가 올라온다. 그래서 여긴 위험하고. 그래서 이제 위치적으로는, 아, 방향을 남쪽을 바라보고 낚시를 해야겠구나라는 거는 이미 감을 잡은 상태고, 파도가 1.8에 10세컨이니까 조금 높은 위치에서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선택한 자리는 네, 여기서도 나와 있겠지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죠. 이 자리 위에서 잡았어요. 여기 위에서. 근데 이 밑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하시던 분들도 좀 여기서 하시는 아마 한국분 같은데 여기서도 이제 찌낚시 멀리 쳐서 이제 잡으시는 분이 있었는데 오늘 같은 파도보다도 여기서 만약에 낚시를 좀더 많이 잡고 싶으시면 한 2.3, 2.4 정도 되는 그 파도에 한 10세컨 이상 나왔을 때는 여기서 잘 물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바위가 좀 있어갖고, 여기를 이제 잘 올려야 됩니다. 여기 잘 무는 포인트예요. 근데 보통에서는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위가 한 1m 정도 되고, 넓어요. 그래서 여기를 캐스팅으로 넘겨야 돼요. 이 캐스팅이 한, 적어도 30m 이상. 오늘 제가 갔을 때는, 물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이제 들물이었었어요. 그러니까 11시가 만조였고 아침 제가 6시 반에 낚시를 시작했으니까 막 물이 들어오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8시 한이 중물쯤 됐을 때 이때까지는 이 바위에서 많이 말려요, 파도가. 파도가 말린다는 거는 수심이 깊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얗게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 타기 할때 이렇게 확 넘어가잖아요. 꼬꾸라지잖아. 그런 식으로 파도가 여기가 넘어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찌를 여기서 띄워서 하기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파도가 꼬꾸라지기 전까지인 최소 여기까지 약 30m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정확하게 나는 메탈을 안 재봐서 몰라요. 근데 30m 정도 되는 캐스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찌낚시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여기서는 여기에 엄청 많이 썼어요. 이 포토포인트에. 사람 죽었다는데도 여기에 아직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서 있네요. 보니까. 아침에 한 네다섯 명 정도 서 있고, 여기서도 한 세네 명 정도 서 있었는데, 여기서 안 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통 이제 뭐, 한국식 찌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캐스팅, 그 플로팅 라인을 쓰고, 그리고 원투 개념의 캐스팅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한국식으로 뭐라, 붕어에서 앞치기 하듯이,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는 게 그게 뭐, 뭐랄까요? 그게 뭐, 잘하는 사람이 캐스팅하는 것 마냥 그런 식으로 잘못된 학습을 하고 있다고. 여기는 호주 시드니지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박갑술 프로라든지 뭐 김문수 프로라든지 한국 그 찌낚시 방송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려는 바보들이 있는데 그건 바보예요. 농구장 가면은 농구공으로 농구를 연습을 해야지 축구공 가지고 농구를 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같은 공이라고 해서 다른 거예요. 낚시를 하더라도 한국식 낚시하는 데가 있고, 그건 한국에서 한국식 낚시를 하는 거고, 시드니에는 시드니식으로 낚시를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시드니식에서도 블랙 잡는 오랜 전통적인 찌낚시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있죠? 근데 그거를 좀더 높은 데에서 좀더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 서로, 그러니까 개조하고 새로운 걸 만들었다면 그 사람 거를 따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굳이 그 사람이 말투가 좀 거칠다든지, 가끔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로 갖다가 그 사람을 갖다 평가절하한다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따르는 사부라는 사람들이 순 사기꾼인데 그 새끼들이 나를 씹거든. 이유가 뭐냐면은 지가 못 잡으면 내가 다 잡아서 못 잡는다. 아, 물속 들어가 봐. 블랙 바글바글해. 드라마 바글바글하다고. 네가 못 잡는 거지. 왜 내가 잘 잡아서 네가 못 잡는 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초보자 입장에서는 그걸 믿어. 왜? 걔는 모르니까. 국민학교, 뭐, 중학교 이런 애들은 판단력이 흐리기 때문에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뭘 잘못된 걸 가르쳐 주면 걔네들은 믿어요. 왜? 선생님이 하는 말 그냥 믿는 거야. 낚시도 마찬가지예요. 판단력이 생겼지만 낚시라는 분야, 이 취미활동의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해도 그건 믿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내가 다 잡아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들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날 그냥 반감이 막 생기는 거야. 어? 그리고 아예 블랙 그거 개나 주지 그거 뭐하러 잡냐? 믿어 그걸. 그래서 잡히지도 않는 구루파 잡는다고 계속 굴 끊어 먹고 던지고 잡아줬고 드라마 잡는다고 드라마 잡는데 2호줄이면 충분하대. 2호줄이면 드라마 충분하지가 않아요. 한국에서 잡히는 뱅에돔 40cm, 50cm도 막 2.5, 3호로 잡는데 2호면 충분하죠. 뭐 자기는 뭐한40 언더짜리 드라마 잡는다는데 지형이 다르다니까 지형이 이미 직벽에서 밑밥으로 갖다 상당히 띄운 상태에서 파이팅을 할 때는 2호 목줄여도 충분을 하지만 에? 여기는 띄우는 공간이 아니에요. 돌과 돌 사이에 드라마가 박혀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박혀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띄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찰나에서 애들을 뽑아내려면 목줄이 상당히 두꺼워야 돼. 바늘도 굵어야 되고. 그거를 이해 못하고 병신같이 한국 할렐루야 우리 것이 좋은 것이여 이 지랄하면서 씨발 한국 것만 존나게 빨고 자빠지는 거요. 되지도 않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계속 도망가면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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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음해하는 그런 말들 만들고 정신 딸딸이나 까고 자빠졌고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그런 걸 갖다가 분간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저는 계속 증명을 할 겁니다. 내가 낚시를 갈 때마다 물질을 갈 때마다 잘 잡아서 여러분들의 그 미친 스승이라는 그 족도 없는 그 스승이라는 실력도 없는 사기꾼 같은 새끼의 그 민낯을 그 사기꾼의 그런 쓰레기 같은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 승리하다가 미쳐버리게 만들 거예요. 내가 계속 잘 잡아서 그 새끼가 미칠 때까지 미쳐서 그냥 정신병자가 될 때까지. 말이 하여튼 이상하게 나왔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배우셔야 돼. 그리고 본인이 배울 의지가 있으면 용기를 내야 됩니다. 용기라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찾아와야 되고, 말도 먼저 거는 사람이 용기 있는 거예요. 계속 병신으로만 남을 겁니까? 병신 같은 스승 쫓아다니면서 밑밥 존나게 개사 던지면서 어쩌다 한 마리 잡은 드라마 같다 정신 승리하는 그런 낚시 하고 싶으세요? 그럼 볼 것도 없어. 나가시라고. 내거볼 것도 없다고. 어떻게 들어와서 씨발 포인트 한번 좀 뺏어 먹어볼까? 포인트를 알면 뭐합니까? 생선 많은 포인트는. 왜 거기가 포인트가 형성이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 그리고 언제, 어느 상황에 가야 되는지도 알아야지. 그리고 그 내가 잡으려는 대상어의 특징을 알아야지. 무슨 도깨비 방망이입니까? 블랙도 잡고, 드라마도 잡고, 불임도 잡고, 뭐, 구로파도 잡고. 내가 아는 낚시는 4단계를 합쳐놓은 낚시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대상어로, 대상어도 안 정했어. 니가 그럼 블랙하고 드라마하고 지금 습성이랑 성질이 같아요? 드라마하고 불임하고 습성이랑 성질이 같아요? 새우 껴서 던져놔갖고, 트레발리 잡히면 트레발리, 오늘 대상어는 트레발리, 새우 껴서 불임 잡히면 오늘 대상어는 불임. 너는 지금 깊이가 없다고, 네 낚시에는 깊이가 없다고, 깊이. 작살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맨날 왜 레드몽만 잡냐고. 킹피쉬 좀 잡으라고. 아니, 킹피쉬가 있어야 잡지. 킹은 회우성어 중이에요. 회우성어 중이라고. 회유성이라는 건 돌아댕긴다는 뜻이에요. 돌아댕긴다는 뜻. 그리고 상위 포식자일수록 머리가 상당히 좋아요. 배를 타고 어탐기를 킨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아직대를 발견했어. 그러니까 중간에 보니까 붉은 점큰게 발견돼. 이건 킹이네? 그렇게 들어가서 밑에서 쏘는 새끼들이랑 나같이 갯바위에서 걸어 들어가서 잡는 확률적으로 다르다고. 만날 확률적으로. 그리고 여기 시드니 근방 이 내가 다니는 데는 킹피쉬가 별로 없어요. 자주 출몰하지 않는다고. 있으면 제일 먼저 잡혔지, 나한테. 그리고 제가 하는 낚시, 그리고 제가 하는 스팟피싱은 내 나름대로, 아, 이게 나는 이 생선, 대상어가 있어요. 제가 잡는 스타일은. 대상어가 있고, 대상어를 노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쪽으로 발달을 한 거고, 작살을 할 때는 레드몽이 대상어종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낚시를 할 때는 블랙피쉬가 대상어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낚싯대는 다 저는 드라마 옛날에 잡던 것들 그리고 릴도 그뭐 5,000번, 6,000번짜리들 다 팔고 아는 사람들 지인들 주고 예? 대상어를 정하고 낚시 취미 활동하면서 여러분 가장 짜증나는 게뭔줄 아세요? 짜증나는 건 자기가 못 잡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아침 일찍, 평일에 열심히 일하고, 먼지 먹고, 힘들고, 뭐 하고. 물론 이제 다양한 취미 활동이 있지만, 낚시라는, 스페어피싱이라는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뭐, 배를 끌고 나오든, 그냥 차 타고 멀리 나오든, 못 잡는 게 짜증나는 거라고. 햇볕은 쨍쨍 찌지, 바람 맞지, 파도 잔뜩 맞았지, 근데 못 잡았어. 그럼 짜증나는 거야. 에? 못 잡는 게 제일 짜증나는 거라고. 중요한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사부라는 사람은, 여러분의 스승이라는 사람은,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신 승리를 배우는 겁니까, 지금? 정신 승리하는 새끼들한테 정신 승리, 정신 딸딸이 까는 것만 배워갖고, 뭐에 쓰냐고. 결국엔 생선을 잘 잡고, 잘 뜨고, 가치를 만들어야지, 가치를. 그게 하루를 쉬더라도, 내 취미 활동을 하더라도, 뭔가 가족한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그거 갖다가 뭐 지인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 언제부터 네가 씨발 바다에 대한 뭐 이런 애착 관계가 있어서 나는 생선을 세 마리만 잡고, 난 먹을 만치만 잡습니다. 정신 승리하지 말고, 에? 불쌍한 사람들 가서 생선이나 더 나눠줘. 사람이 먼저 아냐? 아, 생선이 불쌍해갖고 자기는 세 마리만 잡습니까? 두세 마리만? 본인은 생선보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되잖아, 일곱 마리는. 그게 더 가치 있는 일 아니야? 더 좋은 일 아니야? 청심병자 같은 새끼들이 꼭 시비를 걸고
10마리를 잡든, 씨발, 20마리를 잡든, 법이 내가 X같아서 나 지키려고 하니까 그냥 지키는 거지. 하여튼, 지킬 건 지키고 내가 하는 소리예요. 예? 10마리도 못 잡으면서 뭐 정신승리 하면서 정신 딸딸이 까면서 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 그리고, 물론 아는 지인이고 낚시를 더 잘한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를 싸움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배우고 싶으면 그냥 조용하게 제가 운영하는 오픈 카카오톡에 어부어부 치면 나와요. 거기 들어오시거나, 예? 그리고 페이스북에 시드니 강태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들어오시거나. 그렇게 와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오늘, 요번 주는 어디 어디 가시나 좀 배우고 싶습니다. 같이 데려가 주세요. 하면 데려가 줘요. 근데 요즘에는 같이 가자는 사람들이 없어. 물론 일부 친한 사람들은 있어요. 저도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가고 싶은 게더 좋아요. 왜냐면은 서로의 그런 걸다 아니까 별로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초보자들 데려가면은 매너가 너무 없어. 그리고 그 사람들 가르쳐 준다고 시간이 많이 흘러.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아예 모르는 초보가 아니고 어느 정도 배웠던 초보들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알려주더라도 그 방법을 안 하려고 그래. 굳이 이 방법에는 신뢰를 못하니까 옛날에 지 방법대로 계속 하려고 한다고. 변화를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더블베이 큰 형님, 그냥 이니셜로 말하는데 그 형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과감하게 반유동에서 아, 안 되는구나 과감하게 전유동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을 저는 좋아해요. 그런 형님들, 동생들. 여성분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도 그분도 그 여자분인데도 나 따라서 지금 한 2년, 3년째 낚시 다니고 스피어피싱 다니고 내가 볼때 시드니에서 지금 제일 잘하는 것 같아. 바다 그쪽에서는. 전문가야, 전문가 이제는. 내가 성격 지랄 같은 거 알죠? 나 픽업해줘. 나차 태워줘. 가서 맛있는 거 사줘. 그러니까 생선을 안줄 수가 없어. 본인은 뭔데 나한테 자존심을 부리는 거야, 지금? 예? 내가 포인트 뭐, 안 알려줬습니까? 내가 포인트 찍어준 영상이 몇개 있어요. 마르브라 포인트 뭐, 다 알려준다. 뭐, 여기 포인트, 시드니 전 지역 포인트 다 알려준다. 포인트는 다 알려줬어. 그걸 뭐 알려달라고? 내가 알려준 낚시 방법대로는 또안할거 아니야. 합사를 쓰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합사 안 써, 여러분들은. 왜? 한국, 우리, 대 김문수, 할렐루야 김문수께서는 합사를 쓰지 않고 플로팅 라인을 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지랄하면서. 미친 플로팅 빙이 들려갖고. 합사 쓰는 순간 여러분들은 좀더 가는 줄에, 그리고 바람의 영향도 덜 받고, 파도의 영향도 덜 받고, 줄이 이렇게 스프레 감겨있는 그런, 뭐랄까, 이 동글동글동글한 게 말려있는 현상, 이런 것도 훨씬 더 줄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단지 캐스팅할 때 본인이 바람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줄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다시 던져서 다시 풀면 돼. 그런 단점보다도 장점이 한참 많은데 여러분들 그걸 안 써. 왜? 할렐루야, 김문수! 할렐루야, 박갑출! 다른 병신들, 한국 찌낚시하는 병신들이 다 플로팅을 쓰니까. 왜 너만 합사 쓰냐? 하면서 나를 왕따 시키려고 하고. 병신 같은 새끼들. 응? 그래서 두세 마리 잡으면 정신승리 하면서 먹을 맛이만 잡죠. 저렇게 잡으면은 환경 오염시키는 거고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네가 뿌린 씨발 밑밥이 생태계를 더 파괴시켜. 병신 같은 새끼야. 응? 네가 뿌린 밑밥 병신 같은 새끼야. 그리고 어설프게 씨발 회 뜨면서 뭐 전문가의 손길이 안뭐 회를 저렇게 만지면 되는 둥안 되는 둥 아가리 닥쳐. 아가리 닥치라고. 40년을 뜨든 씨발 50년이 뜨든 못 뜨면 그냥 찌그러져 있으라고. 아시겠어? 최근에 작년인가 재작년 생각나는데 그 주방장 하는 병신이 한명 있었죠. 한60 처먹은 새끼가 나한테 시비 걸었었는데 잘못 뜨고 잘하는 사람 있으면 배우려고 하세요. 나이가 70 먹고 80 먹은 사람들도 변화하려고 하듯이 바뀌려고 하셔야 된다고.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옛 것이 좋은 것이요. 그래서 뭐 상투 틀고 한복 입고 다닐 겁니까, 여기서?
기술이 발전됐는데? 그리고 새로운 거를 발견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 걸 갖다 한번 트라이 해볼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게 굳이 뭐, 아, 이상하다, 뭐, 법에 위반된다, 뭐, 도덕적으로 별로, 도덕은 네가 많이 따지세요, 너나 혼자. 예? 그리고 씨발, 대통령도 나쁜 짓 해서 깜빵 가는 세상에 네가 무슨, 네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도덕을 따지냐고. 어? 말 같지도 않은 짓 하면서. 하여튼간 서론이 뭐 3000포로 빠져버렸는데, 오늘 여기를 간 이유는 파도가 높고 바람이 방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좀 해야 그나마 그거를 좀 막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자리 포인트는 합사를 쓴, 원줄을 합사를 쓴 30m 이상의 캐스팅이 나와야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는 소리예요. 아직까지도 플로팅 라인.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찌를 개조한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쓰세요. 저도 알아요. 멀리서 딱 보면은, 만약에 멀리서 딱 던지는 걸 봤는데, 3호찌가 하면서 수중퐁투라고 3호찌하고 막 이렇게 같이 돌면은 엉킬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쭉한 번에 쭉 날아가는 거 보면, 어? 저찌 개조한 사람이네? 그럼 그 사람은 나를 모를 수도 있지. 내가 뭐내 얼굴을 뭐다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뭐 얼굴에 뭐 이상한 거 마스크 쓰고 댕기고 뭐 선글라스 끼면 내가 잘 모르니까 와서 뭐 아는 척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사람들 뭐아저 사람 내 영상 보고 이렇게 그렇게 따라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만 하는데, 그런 거를 했을 때좀더 안전하고 멀리서 이제 생선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잡았다 이런 거 얘기해 드리는 거고. 비가 또 월요일 날 오고 또 수요일 날어 원, 투, 수요일 날 비가 많이 오네. 수요일 날좀 한번 갈라고 했더만 원, 투, 쓰리 수요일 날 아침부터 비 오네요. 괜찮아. 뭐 수요일 날 날이 좋아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요번 물대를 한번 볼까요? 물대도 또 중요합니다. 수요일 날은 아침은 바닥이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다음 주한 목요일이나 수요일쯤에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디가 좋은지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가끔 이렇게 화를 내거나 이런 거할 때도 뭐 그냥 I don't care고 뭐 씨발 정지되면 정지되는 거고. 그 듣는 사람은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데, 제가 친한 지인들한테 하는 욕이 아니에요. 제 영상 중에 뭐 100분이 보시면은 한 30명은 나랑 이제 친해서 내가 누구한테 하는 소린 거 알고, 이 70명이 내 포인트만 뺏어 먹으려는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고, 이 70명 중에 거진 50% 이상이 그 고수라는, 자칭 고수라는, 시드니에서 자칭 낚시 왕이라는 그 병신들, 그런 쓰레기들, 한국 할렐루야 빨고 있는 병신들, 이 병신들이 한50% 정도가 됩니다. 왜냐면 내걸 봐야지 다음날 자기도 거기서 참고를 했거든. 걔네들 수준이 참고할 정도는 돼요. 아, 얘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구나. 어떤 식으로 어디 포인트 가서 어떻게 하는구나. 왜냐면 포인트도 되게 디테일이 있거든. 그 안에 가서 그냥 아무 데나 막 던지면 되는 게 아니거든. 그 바위 앞에 바로 어느 부분. 포인트란 건 진짜 1m, 1m예요. 그 사이에 찌를 딱 집어넣어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얘네들은 이제 보고 뺏기려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바람이나 방향, 낚시할 수 있는 상황, 물때 뭐 이런 게다 맞춰서 가야 되거든요. 온도라든지 기온, 뭐 물의 크기, 물의 양, 그리고 지금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너무 맑은 물이면은 그림자로 가려갖고 내 바늘을 숨긴다든지, 이런 거는 진짜 고수들의 방법인데 걔네들이 그 정도의 그걸 구사할 정도의 실력은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지들이 못 잡으니까 뭐 드라마 몇 마리 잡으면 그게 정신승리 하려고 하는데, 왜 여기도 드라마 오늘도 나왔어요 드라마. 왜 여기서는 드라마 안 잡고 왜 2시간씩 가서 드라마 잡으려고 하냐. 드라마 내가 2시간 안 가는 걸 다행으로 여겨. 내가 2시간 가면 드라마 씨가 말라버리니까. 아시겠어? 그냥 거기 멀리 가면서 한두 마리 잡으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 사시라고. 아,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아직 한발 남았다.